이 작업장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요 그대로 여기 지금 이렇게 재료가 널려져 있는 그 상태대로 그냥 영원히 기념관으로 남게 만들 참이죠. 판화기에도 빼서 다르게 내보내고 거기 전시 공간으로만 쓰게 만들고 하면서 저 생활하던 생활관도 거기에 또 내 손때가 묻은 많은 나중에 후손들이건 외부 관람객들이 와서도 이 양반이 그때 이런 책도 봤네 뭐 이렇게 뭐 골동품도 잘 모셨어 뭐 하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자취를 그대로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춘천에 작업실을 옮긴 게 2009년 9월 달에 와서 땅 파기 시작해서 2010년 3월 7일 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이사를 했죠. 그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밑에 수장고서부터 있는데 서울에서 한 작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내려왔죠. 5톤 트럭으로 몇 개를 실어 왔으니까. 그래서 작업 양이 많은 거는 제가 다작을 위주로 해요. 저는 욕심이 작품을 많이 했을 때 그 중에서 그래도 명작이 나오지. 평생에 몇 점 하면서 명작 나올 때 기다리는 건 뭐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림의 그 명제를 작게 작은 범위로 달지 않고 그냥 고향에 왔으니까 완솜타운 그래 고향이라는 타이틀 또 그전에는 신명이라는 거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한낮의 꿈으로 데이드림 그래서 한낮의 꿈으로 그렇게 하면서 연도에 그 번호를 붙이면서 작업을 했을 때 1년에 최소한도 110점을 넘게 해서 많게는 125, 6점까지 1년에 작업을 합니다. 올해도 지금 8월 달인데 난발이 80이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뭐 100점은 충분히 넘겠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품 수는 많은데 진짜 좋은 게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한지 그림 하게 되면은 한지 그림이라기보다 한지화입니다. 한지화. 예, 근데 많은 분들은 저를 한지 작가 그러거든요. 근데 한지 작가라면 잘못하면 한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한지 지장공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한지화가 그러죠. 한지화. 예, 그래서 한지화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유화하면은 서양인들 기호에 맞춰 개발된 재료가 유화 아닙니까? 그렇지. 아크릴화도 그렇고. 그렇다면 한국 사람의 기호에 맞춰 개발된 재료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이 동양 3국에 일본, 한국, 중국 3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던 것이 서로가 연관관계는 있지만은 뭐 일본은 한국에서 전례 받았다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저가 한지 만드는 걸 한국이 갖다 썼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면 지네들이 한지가 더 발달됐어야지 왜 고려 한지를 지네들 최상품으로 생각합니까? 뭐 체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체륜이 이전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전쟁 뭐 겪으면서 난을 많이 겪으면서 타버리고 뭐 하고 해서 그 존재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뭘 말을 못하지 그 재주나 모든 걸로 봐서 우리 한국만침 된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중국 항주하고 일본 후쿠이하고 우리 원주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다니면서 한지의 힘 그런 그걸 3개국의 방송국이 다 따라붙어서 촬영한 일이 있어요. 일본 작가하고 중국 작가하고 한국에선 제가 하고 그래서 다니면서 보니까 그 항주를 가니까 중국에서 제일 그 종이를 만드는 공장이 커요. 제일 거의 종이가 공장이 큰데 거기 가니까 여기 정리 김유정 문학촌 이쪽 그
관계처럼 크게 큰 동네가 하나가 다 공장이에요. 그게 무슨 공장이에요? 종이 만드는 공장도 있지만은 종이를 가지고 다른 제품 만드는 공장도 있고, 그걸로 판화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걸로 인쇄, 또 판화, 뭐, 모든 거 다 그런 공장이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종이만 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네들은 대나무를 갈아가지고 대나무로 종이를 뜨거든요. 물론 당나무 껍질로 만드는 종이도 있어요. 근데 주로 하는 게 대나무 갈아서 많이 쓰고 있어요. 중국에서 쓰는 종이가.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는 종이 뜨는 것이 전부가 그 가두리 뜨기를 해요. 이렇게 막아서 한번 떠서 흔들흔들해 밑으로 물 쭉 빠지게 만들어서 한 장 만들어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이가 약하죠. 후쿠이가 일본에서는 제일 종이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고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가두리 뜨기를 안 하고 흘림 뜨기를 하거든요. 옆에 막은 게 없어요. 이렇게 줄렁, 이렇게 줄렁, 이렇게 줄렁 하면서 이 섬유질이 쫙쫙쫙쫙 십자로 착착 퍼지면서 종이가 이루어지니까 아주 질기죠. 일리절리 찢어도 안 찢어져요. 80년에 개인전을 하려고 사진 찍으러 들고 나오는데 마르크시라고 프랑스 국적을 갖고 독일인이면서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그런 분이에요. 5개국을 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절친해가지고 작업실에서 있다가 내가 그림을 들고 나오니까 같이 들여다준다라 들고 나오니까 아파트 주민이 그래요. 아우, 선생님 외국인 작품 들고 어딜 가냐고. 내 작품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아이 다시 들어가자고.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아니 내 그림을 피카소하고 나하고 나눠 들고 가더라도 피카소 그림 들여다주네 하는 그림을 그려서 안 될 거 아니냐. 함석 그림을 피카소가 들고 가네 해야지. 그런 어떤 그 우리만의 세계를 뭔가 가진 걸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 다 파기시켜버리고 그동안에 그렸던 거. 개인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놀다 보니까 내가 미술대학을 왜 나왔나. 미술 전쟁하려고 미술대학 나온 건 아니고 나도 화가 되려고 내가 62년에 강원도 미술전이 전국에서 최초로 열린 겁니다. 도 미술전람회는. 그때 내가 대상작가인데 강원도 생각을 해서도 내가 화가가 돼야지 내가 이게 뭔 꼴이냐 해서 정신 바싹 차리고 이론 공부를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이 종이가 사용된 게 75% 정도를 생활용품으로 사용이 돼요. 그럼 이런 게 어디냐. 이건 우리 거 아니냐. 그 거기서 그 함에다가 꽃을 오려 붙여서 오칠해서 사용하던 걸 보면서 아 이거 평면이니까 이걸 현대미술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서 한질 가지고 물성하고 가변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했죠. 근데 사실은 물성만 가지고 작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변성만 가지고 작업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한지화를 하게끔 덤비 드는데 그걸 한지화를 하니까 처음 애들은 그래요. 알록달록한 색도 갖다 붙이고 뭐 어쩌고 하니까 저 함서빈 화가 되긴 이미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그룹전 60년대 말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그룹전이고 제가 다 낍니다. 나중에 초대를 안 해요. 화가 꼴 틀렸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딱 80년에 들어서면서 열심히 종이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가들 열몇 명이 모여서 한국 한지 작가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단체로서 덩어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88 올림픽 때 현대미술관에서 외국 작가들한테 종이를 사주어서 보내주어가지고 저런 그 삼합지를
거기다 그림 그려오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시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들은 백성화랑을 빌려서 전시를 하면서 여기 가평의 장용운 씨를 메셔다가 거기서 전통한지 뜨는 과정을 시연을 시키면서 우리의 걸 분명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그쪽을 비판하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왜 외국인들 불러다 창 부르게 만들어서 쿵쿨대회를 하냐. 그치, 그런 꼴이지. 우리의 거를 가지고 외국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면 우리 한지가 더 빛날 텐데 그게 무슨 꼴이냐 하고 이제 빈정대 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한지로 덤비드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참 화가가 많습니다. 위협에만 35,000명. 예, 많은데, 자기 자신이 왜 미술대학을 왔고 졸업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방향성 자체를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갔을 텐데 그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연애를 해도 그림을 좋은 걸 그리기 위해서 연애를 해야 되고 모든 걸다 거기 그림이라는 데다가 맞춰가지고 계속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누굴 뭐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딴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날 보고 왜 골프 하느냐고. 아, 나도 골프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골프를 했으면 골프 선수가 되지. 난뭘 하나 하면 걸려 아주 빠져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 나는 골프도 못 치면 안 되고, 또 당구도 한 재미날 정도로 150 정도 치는데, 200 들려다가 뭐 말하는데 그것도 그만두었다. 또 바둑도, 한 7급, 6급 술래기 바둑만 뛰다가 그것도 그만뒀다. 그 뛰면 시간 다 뺏기고 언제 그림 그리냐. 그다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봤을 땐 잡빈데. 그런데 시간 뺏겨서는 안 되니까 그저 그림에 몰두를 하면서 내가 제일 재미난 곳이 작업실이고 작업실에서 내가 해놓은 그림을 바라봤을 때 흠모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하면서 작업을 해라. 그러면 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 젊은 작가들도 그렇게 좀 자기 일에 심취돼서 빠져줬으면 하는 걸 바람입니다.